가자. 3S 보호회로입니다. 3S 보호회로. 여기 보면 0V, 3.7, 7.4, 11.1. 이게 출력이고요. 이게 맞게 여기 납땜을 해주겠습니다. 캠핑장에 가면 하나쯤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그런 배터리 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 장비죠.
요게 3에서 2P짜리 배터리팩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50W짜리 CCCV 세팅되는 그런 회로인데 요거는 노트북 충전용으로 요 회로를 꾸며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핸드폰 충전 5V 세팅해가지고 핸드폰 충전용으로 세팅을 해줄 예정이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요거는 뭐 할 거냐면은 DC 전원 공급 장치 1회수 요걸 이용해가지고 각종 DC 제품들 이제 구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예정이고 요거는 USB 핸드폰 충전용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자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고 다음 여기 보시면 요걸로 돌려가지고 DC 전원 이제 1V에서 30V까지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줄 예정이고 요거는 이제 전압 전류계 다음 요거는 배터리 잔량계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아있는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요 배터리 잔량계 이렇게 기본적으로 꾸며놨는데 요거를 회로 결산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DC 전압을 조정하려면은 기존에 자동 승합 강압 회로에서 기존에 달려있던 이 턴 저항을 제거를 해요. 요렇게 있던 거를 벤치 같은 걸로 제끼면 쉽게 제거되거든요. 제거되면 여기 3개가 있어요. 3개 단자가 하나 둘 3개가 있고 다음에 이 가변 저항도 똑같이 3개가 있죠. 요걸 제거하고 여기 3개를 납땜을 하고 다음 요것도 똑같이 같은 위치에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 배터리 팩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에 연결될 것만 한번 다 연결해 볼게요. 마이너스 연결해 줘야 될게 뭐 배터리 잔량계의 마이너스랑 전압 전류계의 마이너스 요거 두 개랑 다음에 노트북 충전기 마이너스 다음에 승합회로 그 마이너스 두 개 그리고 충전기 마이너스 총 여섯 개를 선을 빼가지고 여기 배터리에 마이너스 연결해 주면 돼요. 배터리 플러스를 연결할 건데 배터리 플러스에서 충전기는 바로 연결할 거예요. 충전기를 바로 연결하고 다음에 충전기 외에 다른 승합 회로를 이용할 때는 스위치를 켜야지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생각이에요. 자, 이번에 플러스를 연결해 줄 건데, 플러스는 이 스위치를 켜야지 이제 플러스가 이제 전원이 공급되는 거예요. 스위치 반대편에다가 플러스를 다 연결해 줄 건데, 자, 오토 승합 강압 회로 플러스 한 개, 두 개 연결해 줬고, 다음에 요거 잔량계, 다음에 전압 전류계 총 네 군데죠. 하나, 둘, 셋, 네 군데. 그리고 노트북 충전 회로 여기 총 다섯 개를 묶어서 스위치 연결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노트북 회로 출력을 연결해 줄 건데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예요. 단자에다가 노트북 단자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플러스에다 DC 스플라이 전압 전류계를 같이 달 거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 전압 전력의 노란선 있죠? 이 노란선이랑 이 회로 출력의 플러스를 같이 연결해 줘야 돼요. 연결해 주고 다음에 노란선을 출력의 플러스를 연결해 주고 단자에 플러스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연결해주고 다음에 요게 전류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류계 보면 굵은선 빨간거랑 굵은색 까만색이 있어요. 이 까만색은 이 회로 출력의 마이너스
그리고 이 빨간색 굵은 거는 이 단자에 마이너스 연결하시면 돼요. 회로 말고 반대편에는 여기 5V로 고정을 해놨어요. 5V 고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핸드폰 충전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5V에서 빼가지고 LED바를 하나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원을 켜가지고 LED를 켤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예정이거든요. 자, 요거 LED바는 이렇게 납땜을 해줬고, 요거를 구멍을 빼고 LED바 전원 켜고 켤 수 있게 그렇게 납땜했습니다. 뒤에 양면 테이프 없으세요? 양면 테이프 떼고 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핸드폰 충전용 USB인데 여기 보면은 요게 2구죠? 2구니까 총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가운데 2개는 묶어주셔야 돼요. 가운데 2개는 묶어가지고 납땜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기준으로 요게 위로 올라왔죠? 위로 올라오는 거 기준으로 왼쪽 코는 마이너스, 오른쪽 코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왼쪽 코 두 개 커먼 시켜서 마이너스 따주고, 오른쪽 코 플러스 두 개 따가지고 플러스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여기 출력단에다 연결해 줄 거예요. LED 마이너스랑 USB 마이너스를 묶어가지고 출력회로 마이너스에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LED는 이제 전원을 켜야 되겠죠. 전원을 켜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 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LED는 스위치를 거쳐서 여기 출력 플러스 연결해 주면 되고, 다음에 USB는 스위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출력 플러스 연결해 주면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묶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회로 연결은 다 완료가 됐어요. 다 연결하고 나니까 되게 좀 복잡해졌는데, 요거를 이제 선을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을 정리해서 뚜껑을 잘 닫아줬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전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원 스위치예요. 전원 스위치고, 옆에는 전원을 켜고 요걸 켜면 LED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충전 단자, 여기는 노트북 충전 단자, 1에서 12V까지 전압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DC 서플라이어 단자, 다음 여기는 핸드폰 충전 단자, US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켜면은 여기 보시면 배터리 잔량계, 지금 11.9V 87%로 나오죠. 배터리 잔량계 있고, 요걸 눌러주면 21V, 이 내부에 이 온도 센서가 있어요. 그 온도 센서를 감지해서 이렇게 표시해야 되거든요. 지금 배터리는 87%, 21도. 다음 요거 뭐냐면 요거를 돌리면, 다이얼을 돌리면, 자, 12V까지 1.4에서 12V까지 전압 조정이 가능하고, 다음에 전류계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그럼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여기 1에서 12V 라고 된 단자 있죠. 여기도 꽂아요. 꽂고 예를 들면 5V로 세팅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LED 바를 테스트 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LED에 불 들어오죠. 이걸 조정하면은 전압에 따라 LED 밝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테스트를 해도 되고. 자, 12V 세팅해 놓고 12V 펜을 한번 돌려 볼게요. 돌리면 지금 0.47A 전류가 먹는 거예요. 0.47A. 이걸 돌리면 전압을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노트북에 전원을 연결해 놨고, 여기다 노트북 충전을 꽂아 볼게요. 꽂으면 자, 이렇게
현재 99%고 노트북이 충전되는 거 표시가 되죠.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자, 노트북을 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충전이 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핸드폰 충전 있죠. 이거 핸드폰 충전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 단자가 두 개니까 두 개 꽂아볼게요. 자, 충전 잘 되죠? 그리고 하나 더 꽂아볼게요. 자, 이거 배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제 된다.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두 개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갔다 캠핑하다가 이런 선풍기, 핸드 선풍기 이게 전원이 다 떨어졌다. 전원이 없죠? 이럴 때 이걸 꽂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ED, 이거 LED거든요. LED 켜볼게요. 이렇게 랜턴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랜턴으로. 자, 랜턴이 얼마나 밝았냐 볼까요? 꽤 밝죠, 랜턴. 자, 요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캠핑 갈 때 쓰려고 만들었거든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캠핑, 일반 오토 캠핑장 같은 데는 이제 전원이 들어오니까 전원을 끌어다 쓰면 되는데, 노지 캠핑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끌어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쯤 있으면 노트북도 쓰고, 핸드폰도 쓰고, 선풍기도 쓰고, 다음에 1에서 12V까지 뽑아가지고 뭐 원하는 거 쓰고, 다음에 이렇게 LED까지 되니까, LED 랜턴까지 되니까 되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